세 번째 머리, 머리 반 나눠줄게요. 반 나눠준 머리만 똥머리 묶는 것처럼 묶어줄게요. 비틀면서 한 바퀴나 두 바퀴 해주시면 되는데, 시작할 때 살짝 느슨한 상태에서 시작해주시면 비녀 고정하실 때 느슨하지 않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운데 부분만 고정해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삐져나오는 비녀는 일단 무시하세요. 스카프로 가려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서 X자로 만들어줄게요. 이때 이제 비녀 가려주면서 밑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묶어주세요. 밑에서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쭉 머리가 위로 딸려 올려오죠. 이렇게 해서 포니테일 느낌으로 그대로 묶어주셔도 돼요. 좀 자연스럽죠. 이렇게 묶어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모양 만들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비틀면서 끝부분 고무줄로 묶어주셔도 되고, 그냥 저처럼 잡고 계시면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그대로 양쪽에서 스카프 가져와서 묶어주시면 돼요. 끝부분 잡고 빠져나오면 육핀으로 잠깐 고정하고 그냥 묶어주셔도 돼요. 여기 밑에 부분 살짝 빼서 느슨하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저보다 더 많이 빼셔도 돼요. 세 번째 머리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